네, 스님. 네. 아, 스님과 정투회를 알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스님 행복의 길을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의 현재 심각한 고민은 식탐이 너무 심하다는 것입니다. 1년 전부터는 지금 치킨에 과자에 맥주 두 캔씩을 매일 먹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살도 30kg나 더 찌고 몸에 붓기도 심해져서 요즘은 건강도 너무 걱정이 됩니다. 안 먹고 운동하면 살도 빠지고 간단하게 모든 게다 해결될 걸 아는데 마음처럼 안 되는 이 식탐과 게으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식탐도 강하고 생각하고 다짐한 바를 실천에 잘 옮기지 못하는 의지 약한 제가 어떤 기도문으로 수행을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지 기도문도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사세요. 뭐 그거 날씬해서 뭐 하려고요? 왜 날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그거 뭐 통통하기 좋지. 그거 뭐 나빠요. 옛날엔 다 우리 가난할 때는 배가 나와야 사자이라 그러잖아요. 조선 배 나온 거 보니 사자이구나. 인도에서 그래요. 인도는 다 일부러 밤늦게 10시에 밤 저녁 먹고 자서 배를 이렇게 볼록하게 해서 이렇게 다 사장하고 배우도 보면 요즘 조금 다르지만은 인도 여자 배우 그 유명한 배우들은 다좀 통통하고 이래요. 옛날에 우리가 뭐 양귀비가 뭐 엄청난 미인이라 하지만 홀쭉한 줄 아세요? 통통하지.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이게 자꾸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잣집 마나님 하면 다 배짝 말랐어요. 통통해요. 다 통통하잖아요. 그죠? 저기 스리랑카나 인도에 가보세요. 이 부자들, 그 가난한 나라도 부자는 엄청난 부자거든요. 그 인도 성지순례 왔는데 이래 보면 뭐 전부 다 한아름 돼요. 이래 봐요. 이렇게 괜찮아요. 그거 뭐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러니까 첫째 먹고 싶으면 뭐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고 뭐 살찌는 건 당연하잖아요.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지. 근데 이제 본인이 살찌는 걸 싫다. 내가 그걸 타면 적게 먹어야지 어떡합니까?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단식을 하겠다. 그럼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제 정해진 기간에 음식을 끊어야 된단 말이야. 제가 단식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이래요. 스님 배안 고파요. 이래요. 그게 질문이라고 해요. 단식을 하는데 어떻게 배가 안 고파요? 배고프지? 근데, 배고픈데 뭐 때문에 단식해요? 이래. 사람이 배고픔 밥 먹는 게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그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밥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가 있다. 어떤 수행적 목표가 있거나, 또 북한 동포가 굶어 죽는데, 우리가 북한 동포를 돕자.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먹을 거다 먹고 남한테 그런 말을 하겠냐? 나부터 굶으면서, 하자. 이런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배고픈 것을 참고라도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좀 날씬하고 싶다 그러면, 당연히 먹고 싶은 거를 절제를 해야지. 그리고 절제가 안 되면, 통통한 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 돈이 궁하면 빌렸다. 빌렸으면 갚을 생각을 해야 되고, 갚아보니 너무 힘든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아무리 공해도 안 빌려야 된단 말이에요. 하루를 굶더라도 안 빌리고, 밥 대신 라면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안 빌리고, 이렇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렇게 어떻게 사냐 하고 돈을 빌렸으면 이자 쳐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은 빌려 쓰고, 돈 갚기 힘든다고 하소연하면, 그건 해결책이 없다. 그러면 이제 해결책이 주로 나오는 게 종교죠, 종교. 종교는 그런 모순을 해결해 준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별로 종교를 안 좋아해요. 돈은 빌리고도 하나님한테 빌고 부처님한테 빌면 안 갚아도 된다. 밥을 많이 먹어도 빌면 뭐예요? 살이 빠진다. 나쁜 짓을 했는데도 빌면 벌안 받는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빌면 천당 간다. 저는 그건 심보가 더럽다 싶어요. 심보가. 그건 무슨 심보냐.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만큼 손실을 봐야 되고.
또 좋은 데 가고 싶으면 그만큼 좋은 일을 해야 돼. 칭찬받고 싶으면 좋은 일을 해야 되고, 나쁜 짓을 했으면 비난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그게 상식 아니냐. 자기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밥을 많이 먹고 폭식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독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좀 거치니까. 심보가 더럽다 이거예요. 어. 먹고 싶을 때 실컷 먹고 살은 안 찌고 싶고, 그게 뭐, 그건 과학적 법칙으로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음식 조절이 잘 안 되면 그냥 뚱뚱한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30kg 아니라 50kg가 더불어가 100kg가 넘어가도 뭐 사람들이 물으면 뭐 먹고 싶은 거 어떻게, 사람들 거기 살다가 빨리 죽든 늦게 죽든 먹고 싶은 거 먹고 죽어야지. 뭐 지 먹고 싶은 거 먹고 죽으면 때깔도 죽어도 때깔도 좋다죠. 그러지 않냐. 이렇게 딱 당당하게 나가야 되고, 아 이러면 내 건강에도 안 좋고, 또 나도 또 이런 거 별로 모습, 이런 모습 뭐 내 자신이 안 좋아한다. 그럼 먹고 싶어도 딱 절제를 해야지. 근데 먹고 싶은데 어떻게 절제합니까? 인생이 하고 싶은 걸 어떻게 다 해요?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다 하냐고. 하고 싶은 거를 절제하는 게 인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하나만 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해준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즘 나는 그 찬성 안 하는데, 요 광고 보면 먹을 거 다 먹고 살 안 찌는 약이 있다며. 그 어떤 약이냐 하니까 먹고 다 먹고 먹으면 뭐 나가 토해버린대요. 그런데 먹고 토할 음식을 뭐 때문에 먹나? 그러니까 요 입안에 땡기는 거, 이것이 몸을 해롭히는데, 혀 끝에 여기에 집착을 해가지고 여기서 못 헤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부터 저기 먹고 싶다 그러면 체중 걱정하지 말고 그냥 먹고, 그 다음에 체중이 걱정이 되고 건강이 걱정이 되고 또 남보기에도 그렇다. 자기가 좀 뭐 그냥 날씬한 건 아니더라도 너무 이런 건 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딱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를 못하면 나는 의지가 약해 이렇게 자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체중이 붙는 걸 감수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 누굴 원망할 것도 없고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아, 내가 뭐 훔쳐먹는 것도 아니고 내 거 내먹고 내 체중 붙는데 그건 남한테 부끄러워할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좀 당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중이 좀 줄기를 원하면 아무리 먹고 싶어도 절제를 해야 된다. 절제를 못하면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 그 외에 다른 길이 있느냐? 없다. 다른 길이 있다면 이제 약을 먹는 수밖에 없다. 먹어서 토하거나 어떤 약을 먹으면 소화를 안 시키고 어때요? 바로 배설해버리는 그런 약들이 요즘 있대요. 그러면 이제 위에 들어가서 바로 배설, 이제 이게 소화가 안 되고 영양가가 흡수가 안 되고 바로 배설이 되니까 체중을 안 가겠죠. 근데 그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 약값도 또 비싸요. 하기야 뭐 우리 인생 사례가 그러잖아. 공기를 오염시켜 놓고 공기청정기 사다 달고, 물을 오염시켜 놓고는 정수기 사다 놓고 살고. 이게 지금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고 더 좋은 정수기, 우리 집에 누구 것보다 더 좋은 정수기다. 우리 집에 있는 게 누구 것보다 더 좋은 청정기다. 이래요. 공기 오염시켜 놓고 청정기 사놓고 그걸 갖고 자랑 삼고, 물 오염시켜 놓고 정수기 사놓고 자랑 삼고, 앞으로 이 뭐요? 이 오존층 파괴시켜 놓고 이제 우주복 입고, 이제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 같은 거 다 되니까 우주복 입고 이제 또 우주복 디자인 뭐 이런 거 갖고 자랑 삼고 이제 이렇게 살지 몰라요.
이런 거는 이제 뭐냐, 나쁘다가 아니라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이 인간이 지금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고통이 따르는 거니까 자기가 좀 스스로 생각해서 작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를 좀 체중이 빠지기를 원하면 이제 절제, 먹는 걸 절제하는 거는 당연하다.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체중이 붙는 거를 그냥 받아들여라. 무슨 기도문이 필요해요? 그게 왜 하나님이 관여할 일이고, 그게 부처님이 관여할 일이에요? 그건 자기 몸 먹어서 살찌고, 안 먹어서 체중 빼고 하는 거는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일이지. 그걸 왜 누구한테, 남한테 책임을 지우려고 그러냐. 관점을 그렇게 딱 갖고, 한번, 뭐, 이러든 저러든, 그냥,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거니까 남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처음부터 먹고 싶으면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허둥둥하면 어때요? 이제 아프면 자기가 이제 반성하겠지 뭐. 그때 가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제 이런 반성하겠지 뭐. 미국에서 같은 데 보면 왜 300kg씩 나가지고 이렇게 일어서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도 사는데, 뭐, 아, 자기는 그렇게 되려면, 뭐, 아직 10년 먹어도 그렇게 잘 안 될 거예요. 네, 걱정 안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들의 고민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살이 찌느냐, 헐쭉하냐, 이게 중심 과제지만은, 이, 저희 관심은 괴로움이냐 안 괴로웠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먹었으면 살찌는 걸 받아들이면 안 괴롭고 또 살 안 찌기를 원하면 이제 먹고 싶어도 좀 절제하고 운동하기 싫어도 운동 좀 하는 게 그런 관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거야. 그걸 받아들이면 괴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싫어도 할 건 해야 되고 좋아도 안 해야 될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싫은데 어떻게 해요? 좋은데 어떻게 그만둬요? 이래. 그러면 자기 좋은 대로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결과는 또 안 받아들이려고 그러고. 그 이런 모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인생이 자꾸 괴로워진다는 거예요. 네. 절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먹고 싶은 거 먹으라는데 왜 또 절제를 하겠다 그래요.